한나라의 보호소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방송으로 올리지 않고 댓글만 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모이질 못했어요, 아직까지. 지금 아직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모여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모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 원이라도, 만 원의 행복, 우리 만 원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나누면 더 많은 감동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놔주겠다 이런 사람들 계신데도 조금 사양을 했어요. 그냥 우리 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한번 해보자. 한 분이 다 내는 건좀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오랫동안 이어갈 수가 없다, 이 사업을.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명이 같이 감동을 나누는 게 좋다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겨울이 있다고 하니까 좀 초조해졌어요. 그 방송을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. 그 계좌로 댓글에 보면 있어요. 그러니까 댓글창에 보면 있으니까, 뭐, 만 원도 좋고, 한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리고, 아, 나는 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, 뭐, 천 원도 좋아요. 천 원도 좋고, 감동을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. 근데 나는 꼭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, 10만 원 보내셔도 됩니다.